4세대 소렌토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차 채널에서 최신 소렌토의 해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 방향 지시 등이 작동되는 영상이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두 줄의 테일램프 가운데 부분이 연결된 디자인일까요? 아니면 서로 분리된 형태일까요? 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신차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GV80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 그리고 다음은 어떤 차량일까요?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기아차의 볼륨 모델이면서 커져가는 패밀리 SUV를 대표하는 바로 소렌토죠. 4세대 소렌토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세대 소렌토가 조금 지연되는 출시 소식과 예상도, 그리고 지금까지 확실한 디자인의 윤곽을 알수 없었던 테일램프 디자인까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가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뢰 높은 예상도를 제공하는 아차 채널에서 최신 소렌토의 예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 주간주행 등이 점등된 예상도는 위장막 차량과 함께 비교해보면 실제 차량에서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포착된 이미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가 호랑이 눈을 연상시키는 4세대 소렌토의 주간주행등입니다. 동시에 두 사진의 이미지를 비교해보니 실제 차량의 디자인이 어떻게 출시될지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우직하면서 강인한 느낌의 굵은 선이 인상적인 디자인입니다. 공개된 예상도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마치 레이저를 닮은 듯한 상고 헤드램프는 정말 쇼카에서 보는 것처럼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간주행 등과 방향지시 등 역할을 동시에 제공하는 호랑이 눈을 형상화한 디자인은 한층 더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젊은 감각의 실버 색상도 제법 세련된 느낌입니다. 세련된 느낌의 인디안 블루, K5에서 요트 블루 색상으로 나왔는데 블루 계열에 대한 색상에 관심이 저는 별로 없었는데 다음 차량에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드 계열의 색상인데 실제 이런 색상도 출시가 될지는 조금 더 파악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브라운 계열의 색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상인데요. 아직까지 국내에 이런 색상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은은하고 멋진 색상이죠. 실버 색상보다 좀더 짙은 메탈 느낌이 가미된 색상도 인상적입니다. 이번 아차님의 예상도를 보게 되며 실차 차량에 한발더 다가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면부 디자인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개가 되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후면부 디자인은 세로 타입의 테일램프가 적용되었다는 것그 외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더 심층적으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먹구름 채널의 구독자이신 노병규님께서 이전에 제보해주신 후면부 디자인에서는 두 줄의 테일램프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주 중요한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방향 지시 등이 작동되는 영상이 최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바깥쪽 테일램프가 브레이크 등으로 작동을 하고요. 안쪽이 방향 지시 등이라고 알려드렸었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이드 미러 바깥쪽에도 방향 지시 등이 함께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디자인도 대략 가늠이 되시죠? 해외 매체인 오토블로그에서 포착한 위장막 차량을 보시게 되면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방향 지시 등 램프는 중간에서 바깥쪽으로 켜지는 디자인이죠. 최근까지 테일램프 디자인은 양쪽에 두 개씩 세로 타입으로 알려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디자인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더언베일 유튜브 채널에서 세부적인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장막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디자인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두 줄의 테일램프 가운데 부분이 연결된 디자인일까요? 아니면 서로 분리된 형태일까요? 이러한 부분을 더언베일 채널에서 구체적인 이미지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중앙 부분에 하얀색으로 경계가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로 타입이지만 브레이크 등과
방향지시등이 서로 나눠진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테일램프는 바디 쪽에 장착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는 바디에 그리고 또 하나는 트렁크 쪽에 장착되어 있을까요? 4세대 소렌토와 관련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클럽 웬큐포 네이버 카페에 따르면 두 개의 테일램프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형 SUV 팰리세이드인데 안쪽 흰색 부분은 트렁크 쪽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잘 좀 모르시겠죠? 4세대 소렌토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테일램프 등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바깥쪽 테일램프는 바디 쪽에 부착이 되어 있고 안쪽은 트렁크 쪽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세대 소렌토의 테일램프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형태라고 합니다. 트렁크를 열면 트렁크 쪽에 부착된 램프는 보이지 않고 바깥쪽 테일램프만 보이는 방식이죠. 물론 이런 부분은 사소한 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요. 어떻게 적용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일램프는 양쪽에 두 개씩 나눠진 형태로 제공이 되고 디자인은 러시아 매체가 공개한 예상도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도와 좀 차이점이라면 점선을 기준으로 나눠져서 한쪽에 두 개씩 총 4개의 테일램프가 서로 나눠져 있다는 점이겠죠.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4세대 소렌토에는 리어 와이퍼가 히든 타입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해당 부분에 장착되어서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보이지 않는 타입으로 제공이 되면서요. 작동할 때만 나와서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면부의 역동적인 느낌의 디자인 포인트를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범퍼 하단부를 자세히 보시면 역동적인 느낌의 페이크 머플러가 디자인 요소로 추가될 것 같습니다. 위장막 차량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죠. 이로써 후면부의 디자인 특징도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히든 리어 와이프로 후면부의 디자인을 깔끔하게 보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내려와서 테일램프 디자인은 세로 타입으로요. 양쪽 모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바깥쪽이 브레이크 등 그리고 안쪽이 방향 지시 등 역할을 제공합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역동적인 디자인의 페이크 머플러 디자인이 제공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풋 센서가 달려있는 전동 트렁크 기능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중형 SUV에서 이런 기능이 제공된다는 점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프리미엄 SUV에서도요. GV80이죠. 히든 리어 와이퍼나 풋 센서 기반으로 작동하는 전동 트렁크 기능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출시가 될까요? 최근까지 알려드렸던 일정은 다음 달인 2월 중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연기 소식이 좀 들려서 알아봤는데요. 양산 일정이 한 2주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클럽, 엔큐포, 네이버 카페에 따르면 사전 계약 시 인기 차종은 대략 한 1만 5천 대 수준으로 사전 계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3월에 생산되는 차량이 약 3천 대 수준이고요. 2월 달에 생산된 차량과 합쳐도 대략 한 4천 대 수준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전 일정대로 런칭을 하는 경우 초기 사전 계약 물량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생기죠. 따라서 지연이라기보다는 조금 일정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3월에 정식 공개가 될 것을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10부의 영상만 보더라도 경쟁력이 예상보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 조금 일찍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사전 계약을 빠르게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연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준비한 것은 많은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실내 공간 중에서요. 공조기 컨트롤러 디자인 이전부터 공개가 안 됐었죠. 이 디자인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중형 SUV에서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한 가지 기술이 더 있는데 추가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찬님의 예상들을 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